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하베스 지역처치의 성도님들이 온전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의 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역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에서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하비스 트럭처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새로 방문하신 우리 분들이 계세요. 우리 유집사님과 함께 오신 우리 친구 성도님, 제가 성함을 아까 못 여쭤봤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2월이었죠. 올해 2월에 우리 뉴욕에 있는 디아스포라들, 섬길 수 있는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들을 섬기러 가는 일이 있었죠. 그때 제가 만난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이제 한국으로 학교를 다시 이제 편입하게 되면서, 귀국하게 되면서 오늘 저희 교회에 오게 됐는데, 우리 김미림 자매님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디아스포라 이야기를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데이비 킴 선교사님과 우리 더 콜 리더십 팀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제 저희 이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의 기도 운동, 또 열방의 기도 운동을 회복하는 일 가운데에 열방에 퍼져 있는 한인들, 디아스포라들의 기도의 회복이 정말 중요한 키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라 붙들고, 지금 1년에 두 번 정도, 4월에는 매년 4월에는 LA 지역, 그 다음에 매년 가을에는 뉴욕 지역, 이렇게 미주 지역 두 군데를 포인트로 잡아놓고 저희가 그 땅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깨우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는 일 가운데 헌신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준비 과정 가운데 올바른 연결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이 공급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1년에 2회씩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하시는 일을 함께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년 봄, 그 다음에 매년 가을 이 시즌에 지금부터 적금 드시고, 그래서 내가 내년 가을에는 뉴욕에 함께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리라 하시는 그 계획들을 미리미리 세우셔서 여러분들 청년들이 매년 좀 함께 나가서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 나라적 관점도 넓히고, 또 이 한인들을 또 여러분들이 직접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재정도 모으시고 또 마음 준비도 하시고, 그래서 내년 4월에 저희가 LA 지역에 있는 한인들 섬기는 일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제 2017년 7월 30일 그날 인천 연수구 동춘동 있는 아파트 거실에서 우리 하베스트 락 처치 첫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우리 이번 주간이 이제 다음 화요일이죠. 화요일이 이제 7월 30일인데 우리 이제 7주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 7주년을 기념하는 예배 가운데 제가 승천 시리즈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었지만, 다음 주부터 제가 승천 메시지 다시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은 이 7주년 예배 때 하나님이 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시즌에 주시는 음성이다라는 감동이 있는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친밀함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으라. 친밀함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으라라는 메시지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지난 주죠. 이제 벌써 2주가 됐는데 2024년 더콜 컨퍼런스 여러분들 다음 세대 기도와 예배 운동 만약 여러분들 놓치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더콜 우리 유튜브 채널에 모든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세션들 예배들 놓치시지 마시고 집에서라도 여러분들 꼭 보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 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더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 있는 집회였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더콜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우리 대전 더콜도 있었고 또 작년 겨울 컨퍼런스도 있었고 몇 번의 집회들을 했지만 가장 작은 규모의 집회였고 재정도 가장 뭐랄까요 미리 준비되지 않았던 집회였고 그래서 정말 그 함께 섬기는 우리 더콜 공동체 목사님들 예배팀들은 아무 사례비 없이 정말 헌신해서 함께 섬겼던 집회였고 그래서 집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준비가 허술했던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야 할 방향과 도전을 주신 정말 중요한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메시지도 제가 더콜 이 오전 집회 시간 동안에 나눴던 메시지를 조금 우리 교회의 실적에 맞춰서 제가 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준비한 메시지인데 여러분들이 이 더콜 2024 더콜 영상들은 꼭 놓치신 영상들 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 7년 이 7주년 기념 예배 이제 8년 차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8이라는 숫자 자체가 원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라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마찬가지님께서 이 채한 목사님의 우리 예배 또 우리 더콜 컨퍼런스 그 다음에 HIM 컨퍼런스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 데이비 킴 선교사님의 설교 이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나아갈 방향 이제 새롭게 우리가 물론 뭐 가치와 비전들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그 가치와 비전들을 이루어 나갈 새로운 방향성과 새로운 모습들을 선포해 주시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채한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와 기도와 예배의 집으로 세워져야 하고 우리 각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 삼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HIM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사회 영역 안으로 마이크로 처치로 파송받는 사도적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부르심 그리고 데이비 킴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 이 피상적인 종교적인 차원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언약적 교회, 언약적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부르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더콜 특별히 이제 지난주 더콜 집회를 인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작년, 그다음에 올해, 그다음에 내년 이렇게 3년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부르심이 있습니다. 영어로 주셨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첫 번째 From intimacy 친밀함의 자리에서 그 다음 뭐죠? Be brave 담대하라 그 다음 뭡니까? Be ready 준비되라 그 다음 뭡니까? Be sent 파송받으라 무엇을 위하여? For harvest 추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의 모든 시작이 From intimacy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이 음성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더콜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우리 3년간의 앞으로의 이 뭐랄까요 블루프린트 같이 청사진 같이 주신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친밀함 안에는요 언제나 그 친밀함을 통해 주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옛날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또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여기서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 잠자리를 가졌다라는 요 단어가 뭘로 되어 있냐면 알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실은 그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아내 하와를 알았다, 알게 됐다. 그래서 자녀가 출산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다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나 그거 알아. 나는 이 차원에 안다는 것도 아니고 나 삼성 부회장, 아니 삼성 회장이 누군지 알아. 라고 하는 그 지식.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하와, 아내 하와를 알았다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적 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극도의 친밀함, 부부 사이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다른 자와는 공유할 수 없는 가장 친밀함의 지식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헌신, 우리의 정절,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내가 이 사람만을 이 친밀한 관계에서 알아갔다라는 단어가 이 친밀함의 그 아주 깊은 수준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런 친밀함의 관계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의 그 친밀함, 부부 안에서의 야다,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그 친밀함의 열매는 뭡니까? 자녀의 출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 가운데 딩크족이라고 말하는 자녀가 없는 결혼 생활을 갖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오히려 반진리적인 운동인 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과의 허락하신 결혼관계 안에서 내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 언약을 맺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친밀함 안에서 허락하는 자녀 출산이라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둥이 가정들이 있어서 전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 반열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더 많은 자녀들이 출산되고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우리 필립이 헌화식을 이제 우리 시원이 헌화식이 있었고 필립이 헌화식이 있을 거고 한 2개월 후면 이제 개혁이 헌화식이 있을 거고 이 교회에 수많은 결혼식과 헌화식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친밀함 안에서 나오는 열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날로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날로날로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거기서도 동일하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친밀함은요, 어떤 막 뭐랄까요, 그 막 감정, 막 찬양을 하고 막 눈물이 나고 막 멜랑콜리한 막 기분이 들고 막 무슨 막 영적 에너지가 나를 막 감싸는 것 같고 이런 게 친밀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친밀함의 대상은 인격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막 뭔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어떤 막 감정과 에너지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친밀함의 대상은 철저하게 인격이신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친밀함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맺히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사랑의 열매,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힐 수도 있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너희들이 나와 가까워진다면, 나에게로 더 가까이 깊이 다가온다면 너희들이 맺게 되는 열매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언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공적으로 전하신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뭡니까? 뭐였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설교. 회개하라. 그 다음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나 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고백이 아니라 회개의 원어를 보면 뭐예요? 돌이키다, 돌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의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삶은 멈추고 이 사망과 죄의 법 아래 살아가던, 정죄와 수치 아래 살아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회복해라. 나와의 더 친밀한 자리로 돌아오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과 그러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자,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돌이킨 자,
더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 맺히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 나에게로 돌이켜 오라. 너의 삶에 걸어가던 길을 돌이켜서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너가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개인의 회개의 자리,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자리, 친밀한 관계의 회복의 자리에서 무엇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깊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안 되겠다. 얘네가 이 뭐 지금까지도 나한테 애굽의 음식을 내달라 그러고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고 얘네 이끌고 내가 약속의 땅 도저히 못 가겠다. 그냥 얘네들 다 쓸어버리고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냥 내가 하려던 역사를 이루겠다. 다 없애버리고 그냥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 일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부르심을 말씀하세요. 비전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엄청난 영광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영광의 자리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언제 그런 거 원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임재입니다 라고 말하죠. 당신의 임재 없이는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원하는 건 하나님의 깊은 임재, 더 나아가 뭘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원합니다. Show me your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뭘 맡기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는 거죠. 그렇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를 통해 내가 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너를 나의 리더로 삼겠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그 부르심을 주어집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시편 27편 4절 원띵의 고백이라고 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친밀함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의 평생에 나의 그냥 인생 전체 매일매일 24시간 하루도 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내가 살고 싶은 삶은 그 삶입니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 위대한 왕국을 달라 했습니까? 내가 언제 위대한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까? 나는 목동으로 살 때에도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나는 명예, 돈, 위대한 군대 이런 걸 원했던 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다윗을 통해 뭐라 그래요? 찾았다. 내가 찾는 자가 너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너를 통해 내가 나의 아들의 대를 잇겠다. 너의 왕권, 너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보좌가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다윗에게 말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뭘 맡기세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과 비전과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너희들 그냥 내 안에 거하기만 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임재하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근데 예수님의 축복과 권면이 거기서 멈추니까 그렇지 않죠. 나의 임재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고 내가 너희들과 항상 친밀할 것이고 내가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인데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가라. 그러므로 가라는 거예요. 너가 나와 친밀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와 사랑을 나누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뭐라 그럽니까? 보낸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탑을 세우도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바벨탑 사건을 보면 인간들이 자신의 뜻대로 뭔가 부르심을 이루려고 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인간의 탑을 쌓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버리십니다. 무너뜨려버리세요. 근데 만약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우물을 파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를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찾았다. 너를 통해 내가 나의 왕국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성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탑을 너를 통해 세우겠다.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유명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돈 많이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 친밀함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마가복음 10장이에요. 진짜 이거 약간 유머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 10장을 펼쳐보시면요. 예수님이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요.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십계명도 지켰고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청년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해요. 사랑하사. 그러니까 그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아 정말 너 나와 친밀함을 원하는구나. 너 정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에게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올 수 있는 한 가지를 요구하시죠. 뭡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친밀함을 막아서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건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한 발짝으로 나가지 못하죠.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정에 대한 굉장히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두려움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너네는 못해.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죠? 그래. 이 재물을 갖고 있으면 더 마음이 겸손해야 되고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 주실 거야. 여기까지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서는 제자 있잖아요. 베드로가 나서요. 저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잘했다 베드로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네가 가진 모든 재물도 내어놓고 관계도 내어놓고 다 내어놓은 자 내가 축복한다. 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셨다면 별로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재물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조심해라. 나를 위해서 그 돈을 다 버리면 내가 영원한 나의 기쁨 가운데로 너를 초대해 주겠다 라고 말한다면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의 유머 감각을 발휘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세요. 나를 위하여 집, 전토, 땅, 뭐 모든 것, 관계 다 버린 자에게는 현세에 있어 집, 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위험한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걸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 위험하다고 한 거, 내가 너희들에게 조심해야 된다고 한 거, 그거 다 버린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현세에
그 위험한 거를 100배나 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뭘 말씀하시는 걸까?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현세에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갈망이 타오르기 때문에 현세에 박해와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예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 자는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그것을 사용할 자라는 걸 신뢰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탑을 세울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유명한 사역자가 될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돈 많이 벌어 일할게요 라고 말하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온 인생을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친밀한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하는 자를 데려다가 어휴 그래 너 더러워지면 안 된다 이 세상 이 풍파많은 곳에서 더러워지지 말아라 이러고서는 동굴 속에 감춰놓으시고 산 속에다 감춰놓으시고 저 세상은 내가 곧 멸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광야로 나가라 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박해를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친밀함을 가지라.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적 차원 그것을 이루기 원한 그 이루기를 위한 돈과 축복과 은혜와 번영과 은총과 지혜와 힘과 지식과 은사와 능력을 너에게 주었을 때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만을 따르는 자 끝까지 예수만을 친밀하게 사랑하고 따르는 자 내가 그 자를 찾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현세에서 백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으나 영생을 버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거였어요. 공동체를 통해 그것을 이루기 원하셨어요. 처음에는 가정을 부르셨고 남자와 여자의 한 가정을 부르셨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부르셨고 이제 이 새 언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된 원 유맨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미디어와 예술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 자들 하나님의 놀라운 부의 이동을 가져올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러분과 하나님,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개인의 친밀함의 자리에서 찾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더 큰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꿈에서 발견되어지고 찾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집 운동이 활발하게 뜨겁게 일어날 때요 여러 사람들이 비난했던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이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자들이 너무 기도실에만 머물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주구장창 기도만 한다 이런 비난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그 비난은 정말 기도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자들의 비난이 잘못된 비난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기도와 예배 헌신하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요 그 비난하는 자들은 잘못되게 비난되고 있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기도의 집이라는 것 자체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집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러 모이는 청년들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타올라야 돼요? 열방이 타올라야 돼요. 이 나라를 바꾸기 원하는 거룩한 야망이 주어져야 돼요. 내가 나의 세대 가운데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 내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한다라는 놀라운 부르심과 거대한 야망과 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방, 나의 세대, 우리 국가, 부르심, 비전,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 친밀한 신부의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궁극적으로 힐링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부르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궁극적인 부르심은 오늘 본문에 주어졌습니다. 뭡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도자와 교사와 목사, 교회를 말하고 있죠. 내가 교회에게 나의 선물, 은사, 직임을 준 목적은 뭐냐라고 하면서 뭐라 합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온전케 하는 목적이 또 있어요. 왜 온전하게 되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져야 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봉사라고 해서 우리가 막 교회 주차 봉사, 식당 봉사, 교회 청소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너무나 귀한 봉사이지만 여기서 원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work of ministry예요. 결국 뭐냐? 여러분들 각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은 목사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은 전도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ministry, 하나님 나라의 work, 일,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한 성도들로 세워나가는 곳이, 그러한 공동체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work of ministry,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work가 뭐냐? 일이 뭐냐? 내 손을 통해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이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결국 신약교회에서는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목소리에 매료되어 나의 전 인생을 발치 앞에 드린 자가 일을 위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닌 그 친밀함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파송받아 나아가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벽한 연합과 조화 가운데 있었어요. 성삼위일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예요. 근데 그러한 예수님이 보내심 받아 땅으로 가셨어요. 이게 미스테리거든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신성을 버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합니다. 낮아짐을 선택하셨다고. 예수님은 여전히 100% 신이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낮아짐의 자리를 예수님이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친밀히 알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미니스트리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한 청년들의 마음에 거룩한 야망이 없다면, 나는 나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러한 일들을 해내겠다 라는 꿈이 없다면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거짓 친밀함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친밀히 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이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원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나는 아버지께 순복한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파송받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방 안에 있는 청년들, 예수님을 더 친밀히 아는 자리에서 거룩한 야망을 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셔야 돼요. 내적 치유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내적 치유라고 말하고 있는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면요, 그 내적 치유는 죽음에 이릅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라고 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을 아무리 들여다봤자, 내가 상처난 곳을 아무리 들여다봤자 거기서 절대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받은 모습들, 우리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을 들춰내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내적 치유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라고 말씀한 내 안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예수님 안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내적 치유의 목적이에요. 결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도 그걸 말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나의 필요와 내 삶의 결핍과 내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적 차원, 하나님의 뜻 차원의 일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부르심,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향해 예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의의 차원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그 안에서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라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현세의 100배나 더 받게 되리라. 왜 현세의 100배를 더 주겠어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이 예수님 앞에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100배나 더 받는 삶의 거룩한 야망을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한 배, 두 배, 세 배의 인생에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여러분에게 허락할 수 있는 100배를 받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 100배는요, 핍박이 따라옵니다. 현세의 100배에 더하여 핍박과 함께 주리라 했어. 박해와 함께 주리라 했어. 결국 그 박해와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그 100배 물질의, 100배 축복의, 100배 은총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친밀함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내가 함께 걷겠다라는 열정 안에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다라는 사랑의 고백 안에서 그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7주년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까지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거룩한,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자리에서 어떤 것이 주어져야 되느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야망이 주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거냐? 무슨 일을 나에게 맡기셨느냐? 나를 온전케 하시는 목적이 뭐냐? 일터 안에서, 학교 안에서, 나의 교육 안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우리 도시 안에서, 나의 세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일이 뭔지를 그 친밀함의 자리에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청년들이요, 지루한 신앙생활에서 제발 벗어나세요. 교회 주일 성수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교회 활동 조금 하는 것만으로 제가 장담합니다. 그거 정말 지루한 인생입니다. 그러한 교회 생활만큼 지루한 교회 생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수준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극단적으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한다라는 갈망을 주께 드려야 돼요. 갈망은 주께로부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복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 나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면요, 얼마나 지루한 자리인 줄 아세요? 그냥 이걸 해야 되니까 하는 거면요, 절대 롱런하지 못해요. 세상 지루한 일이 그겁니다.
근데 내가 아직 그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받아야 합니다. 내게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친밀한 사랑을 부어주실 뿐 아니라 내가 신뢰할 자를 찾았기 때문에 너를 통해 내가 이루기 원하는 부르심의 뜻, 능력, 너에게 허락한 나의 꿈,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 꿈을 받은 자만이 지루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야망을 품은 자만이 매일매일의 인생에 흥분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기독교인들만큼 지루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꿈이 없다면 신앙생활만큼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박해와 어려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신앙과 지루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에게 차려주시는 상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만이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게 가장 급선무예요. 그걸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불이 붙고, 그래야만 지루한 종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 성장하지 않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주일학교 때부터 내가 청년부까지 교회를 다녔고 그랬는데도 지지부진한 나의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야망을 품어야 합니다. 내 야망 말고, 내가 원하기 이루기 원하는 꿈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는 야망. 이 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게 청년 시절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야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임재승이라는 이 하찮은 내 스스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인간 한 사람을 통해서 나만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야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본다면, 그걸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씨름하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청년의 시대에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 아니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삶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나의 당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 못한 채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 땅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옥 갔을까요? 다 지옥불에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홍해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징표를 받았다라는 것이, 결국 광야 땅에서 죽었던 출애굽기 1세대들을요 다 천국 갔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어졌었던, 당대에 주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약속의 땅의 일곱 족속을 다 무찌르고 약속의 땅에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요,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요, In his own generation, 그의 세대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고 선조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저의 야망입니다. 저는 저의 세대에 나의 세대와 후손들을 위해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고 죽는 것이 저의 야망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당대에 모든 뜻을 이루었다라는 걸 칭찬하고 계시다면 모든 뜻을 이루지 않은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하셔야 돼요. 명준이가, 요한이가, 우리 정은이가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저는 이 상상을 하면 항상 두려워요.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다가 잘하였다. 나의 나라로 들어오라. 나의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오라. 아이고 근데 제스마, 내가 너의 40대 때, 내가 너의 30대 때, 내가 너의 50대 때 이걸 하나 이루고 싶었는데 아 그걸 하나를 못했네. 그래도 천국은 들어와라. 이러한 인생 사시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그게 가장 두려워요. 당시에, 당대에, 나의 세대에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꿈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간의 야망과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오직 그 친밀함의 자리에서만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건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100배의 축복을 그 자리에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주년,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8년 차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만약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봉사, 교회 안에서의 목양,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이러한 일들에 머문다면요, 이 하비스 트럭 처치라는 교회는 존재 목적이 없습니다. 이미 이 땅의 교회는 많아요. 근데 또한 동시에 이 땅의 교회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교회 안에서 서로 은사를 발휘하며 예언해주고 치유받고 온전해지고 우리가 위로받고 서로 목양하고, 아까 뭐였어요? 목사, 교사, 가르침이 있고 선지자, 예언이 있고 복음전도자, 이 교회 안으로 전도를 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목적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사역이 드러나는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저의 부르심이에요. 이 교회의 리더십들,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교사, 목사를 세우는 목표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의 꿈은요, 명준이가 명준이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온전하게, 그것도 장성한 분량대로. 정은이가 정은이네 일터에서, 세찬이가 세찬이의 학교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의 미니스트리를 하셔야 돼요. 만약 목사님의 사역이 커지고 목사님이 하는 일이 커지는 교회, 귀하죠. 근데 그 교회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미니스트리, 저의 사역은 여러분들이 미니스트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개척자들이 되셔야 돼요. 저도 제 교회를, 이 교회를 개척했죠. 만약 이 교회를 개척한 목적이 제가 500명 교회, 1000명 교회, 2000명 교회 만들기 위한 개척이었다면요, 이 바벨탑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냥 만약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목적이 여러분들이 개척해야 되는 사역, 여러분들이 개척해야 되는 미니스트리, 여러분들이 개척해야 되는 사업장, 여러분들이 개척해야 되는 기도 모임, 여러분들이 개척하고 이루어야 되는 가정, 여러분들이 개척해야 되는 다음 세대들, 이것들을 찾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자리에서 찾아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해나간다면요, 이 교회는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될 거라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저께 파리 올림픽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세상과 친밀한 자들은요 세상의 야망을 품고 너무나 잘 살아갑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세상을 향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정말 온 힘을 다해 삽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다해, 예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내가 이제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하신 일, 그 일을 내가 목숨 다해 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세븐 마운틴, 우리의 일터 교회, 우리가 말하는 제자 삼는 삶, 우리가 말하는 선교적 교회, 사도적 교회, 마이크로 처치, 일터 교회, 다음 세대, 이러한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베스트 처치 되시길, 그리고 그러한 7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8년 차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어디서 된다고요? 친밀함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요일에 기도하러 나오세요. 금요일에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야망이 부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